그 딱 작년 이맘때, 그러니까 오늘이네요. 작년 이맘때 딱 수술을 했고, 그때는 수술 전에 상당히 좀 두려웠었어요. 잘못되면 어쩌나 하고, 이제 지켜야 할 가족도 있고 아기도 있고, 그래서 걱정이 참 많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지금 제가 피검사를 하러 가는데, 심장 수술 한 지가 이제 벌써 1년이 다 돼가서, 수술하면은 1년 만에 이렇게 피검사도 한 번씩 해야 되고,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약을 지어서 먹고 있고요. 약은 지금 맨날 먹어야 돼요. 맨날 먹는데, 오늘은 피검사를 하기 때문에 8시간 금식이라서 물도 지금 일부러 조금만 먹고 왔고, 되게 배가 고픈데 일단 피를 뽑고 나서 뭘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감기 몸살이 온 것 같아요. 어제부터 되게 욱신거리면서 아픈데, 아유, 피검사도 해야 되는데 염증 수치가 나오면 안 되는데 걱정이네요. 한국의 의료시설이 되게 잘 돼 있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실제로 제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봐도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가 심장 수술을 하게 되면서 금액이 꽤나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전체 수술비는 한 300 조금 넘게 나왔고, 원래대로면은 거기 나와 있는 금액으로 따지면은 심장 수술이고 또 로봇 수술을 했기 때문에 한 1500만 원 정도가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되면서 300만 원 조금 넘게 나왔어요. 네, 이런 혜택만 보더라도 의료보험 혜택이 상당히 잘 돼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수술한 병원은 부천 세종병원인데, 진료는 계양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으로 가서 했어요. 진료는 원래 여기서 했는데, 같은 세종병원이다 보니까 원래 부천 세종병원이 원래 있었던 거고, 계양병원이 나중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은 수술하는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로봇 수술 장비가 부천 세종병원에만 있다 그래서 아직 장비가 마련이 안 돼서 부천 세종병원에서 수술을 했었습니다. 시설 면에서 보면 계양 여기 메디플렉스가 새로 생긴 건물이기 때문에 시설도 되게 잘 돼 있고, 그게 제일 좋죠. 병실이 병실에서 4명이서 지내는 거, 그 다음에 간호사님들이 메인으로 담당을 해주시는 거, 그런 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부천 세종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며칠 있다가 제가 이제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으로 옮겼거든요. 근데 여기 병원이 제가 집도 가깝고 와이프도 왔다 갔다 하기도 좋고, 그다음에 원래 제가 진료를 받았던 병원이고 해서 수술은 거기서 했지만 이쪽 병원으로 나중에 옮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2주일 정도 있었는데요. 토탈 거의 한 3주 가까이 병원에 있었죠. 그만큼 큰 수술이었고, 의사 선생님께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술한 병명은 승모 판막 폐쇄 부전증인데, 제가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줄 때 그 부분이 조금 이제 나이가 들면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은 그렇게 될 확률이 되게 높고, 저 같은 경우에는 특수 케이스라서 젊은데도 그렇게 돼버려서, 검사했을 당시에는 일단 검사를 뭐 이것저것 엑스레이도 하고 초음파 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식도 초음파라고 있어요. 식도까지 그 내시경을 넣어서 식도에서 좀 더 가깝게 초음파로 촬영하는 것인데, 일단 그렇게 검사했을 때 당시에는 얘를 이제 꼬맨다고 하죠. 꼬맨다고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옷 같은 경우에도 너무 낡게 되면 그걸 꼬매서 사용하기 힘들잖아요. 천을 덧대서 꼬맨다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본 제가 갖고 있는 피부 조직을 이용해서 꼬매야 되는 거라서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내려졌었고, 그래서 기계 판막을 설치를 해야 된다. 기계 판막을 설치를 하면 와파린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와파린을 평생 먹어야 됩니다. 피가 거기에 이제 굳으면 그게 혈전이 생겨서 뇌로 이동하거나 핏줄을 막게 되면서 상당히 위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와파린을 먹으면서 피를 묽게 만들어서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건데요.
지금 저는 와파린은 아니고 와파린은 초반에만 복용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어요. 아스피린도 비슷하게 이제 피를 묽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스피린 복용한 지는 1년 정도 됐고요. 얼마나 더 복용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가 이제 심장에 이상이 생기기 전에 그런 불규칙적인 심장 맥박이라든지 두근거림이라든지 그런 증상에서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 집에서 병원으로 가는 길인데 한 2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 병원이 멀지가 않고 그리고 병원도 새로 지은 병원이라서 주차장 시설도 되게 잘 돼 있고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은 땅이 좁기 때문에 주차 시설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차 시설 잘 돼 있는 데가 좋은데 지금 오늘 갈 병원은 그래도 주차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병원 내부 시설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외국인 분들도 수술을 하시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를 많이 봤었는데 못 사는 나라에서는 의료 시설이 별로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술을 해서 잘 될 수 있게 돈을 써서라도 이제 수술을 하러 한국에 오시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입원해 있을 때 그 애기들도 수술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저도 어릴 때도 수술을 한번 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한번 한 거고 그래서 수술을 심장 수술을 두 번을 했습니다. 그 요번 거는 전혀 몰랐죠. 요번 거는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는데 원래 수술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심장에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면 발빠르게 제가 검사를 했기 때문에 빠르게 발견을 한 거고 만약에 그런 게 없었으면은 그냥 참고 있다가 병원에 실려 올 뻔했죠. 자 여기가 지금 병원입니다. 엄청나죠 병원. 자 여기 주차장도 시설이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항상 이렇게 차가 많아요. 왜냐면 이 병원이 심장수술에 있어서는 최고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우연히도 제가 이런 병원 오게 됐어요. 이게 동네에 있다 보니까 재수도 좋았던 거죠. 저도 몰랐었는데 지금 밖에는 자리가 없고 지하주차장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하주차장 올라오니까 자리 많네요. 자리가 많아요. 이게 지하주차장이 아니라 주차타워죠. 주차타워인데 이게 4층까지인가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병원에 다 왔고요. 저는 일단 피를 먼저 뽑고 나서 다시 또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지금 피를 뽑고 왔는데 피를 채취를 하고 1시간 반 정도 지나야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진료 예약은 10시 50분으로 해놨고요. 혈액 채취는 아까 9시쯤에 하러 갔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뽑더라고요. 피 채취하는 그걸로 한 3개 정도 뽑던데 아무튼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애매해서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도 좀 하면서 1시간 동안 기다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몸도 좀 안 좋아서 차에서 한숨 자다가 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는 엄청 배고팠었는데 혈액 채취하고 나니까 배가 별로 안 고프네요. 저 병원은 로비도 되게 화려하고
1층에 저런 커피숍이라든지 앉아서 쉴 수 있게 되어 있는 저런 공간이 병원 같지가 않아요. 저기는 다른 병원에 가게 되면은 정말 그 냄새라든지 소독약 냄새라든지 또는 그 공간에 있으면 막 몸이 아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기는 병원 같지가 않아요. 카페 같이 상당히 좀 잘해놨어요. 대신에 이제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은 이게 심장질환이라든지 뇌질환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을 안내를 해주는 도우미 아줌마들이 여기에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니까 이제 도우미 아줌마들이 여기서 이것저것 이제 도움을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처럼 젊은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심장이랑 뇌질환 뿐만 아니라 소아과도 있고 다른 것들도 하기 때문에 건강검진도 여기서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심장수술을 로봇수술을 했는데 로봇수술이라는 게 이제 기계의 그 선생님이 정밀하게 그거를 컨트롤 하시는 건데 원래 계획은 한 3시간 정도면 수술이 끝날 예정이었는데 한 7시간 걸렸다고 한 것 같아요. 뭐 기다리는 가족들도 되게 힘들었을 거고 수술하시는 선생님들도 되게 힘들었을 테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담배를 폈었는데 담배에도 이제 전자담배를 한 3년 정도 폈거든요. 일반 담배가 싫어서 전자담배를 폈는데 전자담배도 이게 끊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이제 수술하면서 담배도 이제 끊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담배도 끊었어요. 담배도 지금 끊은 지 1년 됐네요. 다시 피고 싶은 생각도 없고 워낙에 이제 수술할 때 당시에 힘들고 이제 좀 지쳐서 담배 생각 이제 안 납니다. 지금 주차장에 있는데 차가 이제 아까보다 훨씬 많아졌네요. 아까는 몇 대 없었는데 지금은 차가 가득합니다. 병원이 정말 여기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한숨 자고 알람 맞춰놨다가 시간 되면은 진료하러 가겠습니다. 네, 이게 약이 3개월치인데 엄청나게 많죠. 이게 약국에 가서 이거 약 타는데 5분도 안 걸려요. 엄청 빨리 나오고 가격은 3개월치 해서 지금 17,800원 나왔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어서 이렇게 싸게 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로 이제 제가 개인 보험을 들고 있는데 그거는 2만원이 넘어야 돈을 타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2만원이 안 넘기 때문에 이런 건 조금 애매하죠. 그래도 3개월에 이 정도 가격이면은 뭐 비싼 편은 아니에요. 자, 저는 이제 병원 진료 다 끝났고 약도 탔고요. 이제 회사로 출근하겠습니다. 안녕.